어떻게 하면 잘 커버할 수 있을지 딱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요 세 가지 브러쉬를 가장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따로 제가 프라이머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깔끔하게 메꿔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얇으면서도 깨끗한 피부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은 또 꾸라랑으로 찾아왔어요. 모공 요철이 심한 분들, 움푹움푹 파인 흉터가 있으신 분들, 혹은 저처럼 트러블 자국이 심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커버할 수 있을지 컨실러를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일단 저는 청소년 시절에 트러블도 많이 나고 여드름도 많이 나다 보니까 피부결이나 요철이 조금 고르지 않은 피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모공도 늘어진 게 있고 움푹움푹 파인 흉터도 있고요. 최근에는 조금 성인 여드름으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 자국이 있는 편인데요. 이런 피부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커버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지금 컨실러로만 가볍게 커버한 상태고요. 일단 자신의 피부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요철이 많은 피부 타입인지, 약간 모공이 조금 도드라지는 피부 타입인지, 혹은 내가 뭐 트러블 자국, 잡티, 여드름, 기미, 주근깨가 많은 피부인지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둘 다 해당되니까 요 두 개를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피부 요철이 많으신 분들은 프라이머나 메이크업 베이스 사용해줘도 괜찮고 딱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리퀴드와 브러쉬가 만나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꿀조합이 몇 가지 있는데 리퀴드 컨실러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괜찮고요. 저는 나스 컨실러를 사용했고 최근에 잘 쓰는 거는 3C 컨실러도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리퀴드 타입의 컨실러랑 딱 맞는 찰떡궁합이 있어요. 바로 모공 형태의 브러쉬인데요. 특징을 살펴보면 모가 굉장히 짧으면서 둥근 형태 또는 사선 형태를 띠고 있고요. 제가 메이크업 일을 할 때는 해외에서 많이 보이던 브러쉬의 형태였는데 최근에는 국내 브랜드에서도 뭐 저렴한 제품 올리브영에서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취향껏 브러쉬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접근성이 좋은 브러쉬로는 필리밀리 브러쉬의 811번 이 제품 사용하고 있는데 사선 타입이라서 모를 꼼꼼하게 채워주기도 괜찮고 쉐입 자체나 크기도 딱 적당해가지고 나비 존 채워줄 때 딱이더라고요. 조에바의 223번 브러쉬인데 포인트 팁 브러쉬다 보니까 작은 요철을 섬세하게 메꿔줄 때 괜찮고요. 중간 크기로는 조에바의 142번의 컨실러 브러쉬도 있어요. 나비 존 또는 코에 있는 모공을 채워주기에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요 세 가지 브러쉬를 가장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모공이 파인 쪽에는 이렇게 생긴 짧은 모의 브러쉬를 추천을 하고요. 모가 짧다 보니까 모공 사이사이 하나하나 메꿔주기에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움푹움푹 파인 흉터가 많거나 여드름 흉터 자국이 많거나 나비존 쪽에 결이 고르지 않으신 분들한테 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컨실러를 팔레트나 손등에다가 덜어주고 난 다음에 브러쉬에 고르게 묻혀서 전부 흡수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피부결 가로로 밀어주듯이 처음에 얇게 깔아주고 피부결 따라서 가로 방향으로 얇게 먼저 펴주세요. 그 다음에 모 사이사이 하나하나 밀착될 수 있도록 꾹꾹꾹꾹 눌러주면서 커버시켜주세요. 이때 중요한 거는 비교적 요 나비존 쪽에 있는 피부 자체가 조금 더 탄탄한 편이거든요. 앞쪽에 있는 나비존은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커버를 해주고요. 이제 코 쪽에 있는 라인은 비교적 피부가 얇은 편이에요. 잔여 소량으로만 메꿔주듯이 커버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커버하지 않은 쪽은 약간 울퉁불퉁하게 모공 움푹움푹 파인 게 보이시죠? 따로 제가 프라이머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자세히 보면 약간 깔끔하게 메꿔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모공은 깔끔하게 메꿔진 게 보이는데 아쉬운 부분은 이런 트러블 자국, 이런 흔적들이 조금은 신경 쓰일 거예요. 꿀팁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내가 요철이 진짜 심하다라고 하는 몰랑이 분들이 있다면 파운데이션 단계에서 사용해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활용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짙은 잡티를 커버하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짙은 잡티는 이런 팟 타입의 컨실러를 추천을 하는데 제가 원래 더샘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올리브영 가서 구매를 해왔고요. 저는 코렉트업의 베이지. 제가 커버할 때
리퀴드가 아닌 팟타입을 추천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확실히 고정 세팅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더 되직한 제형감을 추천하고요. 리퀴드가 확실히 가볍기는 하지만 짙은 잡티를 커버해줄 때는 커버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저는 이런 팟타입을 추천을 하고요. 제가 쓰는 방법은 약간 얹어주듯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꾸덕꾸덕한 제형감을 추천을 드리고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자신의 피부보다 한 단계 또는 반 단계 톤 다운된 걸 사용을 해주세요. 이게 커버를 하려면 내 기본 베이스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어두워야지 이게 안정감 있게 커버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저도 더샘을 선택할 때 제 피부보다는 조금 더 낮은 단계를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몇 가지 브러쉬를 쓰고 있는데 제가 제품명이 사라진 것도 있어가지고 지금 가장 잘 쓰는 거를 소개시켜드리자면 피카소의 310번 브러쉬 가장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브러쉬는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제품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까 자신의 트러블 크기를 보고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생긴 브러쉬의 용도는 커버를 해줄 때 쓰기 딱 좋거든요. 손등이나 팔레트에 있는 컨실러 충분히 브러쉬에 얇게 흡수시켜주고요. 양 조절이 진짜 중요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잔량은 다 덜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요철 같은 부분은 밀착시켜주면서 최대한 깔끔하게 내가 커버할 곳 위주로만 통통통통 올려주는 거예요. 우선 컨실러를 올려놓음으로써 어느 정도 픽싱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픽싱될 수 있게끔 내가 커버할 곳 위주로만 콕콕콕콕 올려놓고 난 다음에 내가 처음에 커버했었던 곳 경계선 위주로 풀어주는 거예요. 가장 두껍게 올렸었던 컨실러 자리는 그대로 냅두고 살살살살 경계선을 풀어주면서 그라데이션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물랑이분들 지금 얇게 커버 완성을 했는데 확실히 컨실러만으로도 커버를 했는데 진짜 깔끔하죠? 그리고 브러쉬의 용도와 양만 잘 조절을 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얇으면서도 깨끗한 피부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물랑이분들 중에서 트러블 자국이 고민이신 분들은 본인이 먼저 커버할 곳 위주로만 이렇게 얇게 먼저 깔아주세요. 경계선 살살살살 풀어가면서 가장 두껍게 커버한 부분은 남겨주고 가장자리만 슬슬슬슬 펴주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보여드리려고 맨 피부에다가 컨실러만 사용을 했는데 물랑이 분들은 쿠션으로 얇게 깔아주고 혹은 파운데이션으로 얇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컨실러를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진짜 티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제가 왼쪽은 브러쉬 모양만 다른 걸로 다양하게 커버를 해봤고요. 오른쪽에는 포인트로만 사용을 해서 커버를 해줬는데 진짜 내 것같이 내추럴한 피부 연출도 할 수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은 제가 커버를 다시 해놨는데 살짝 지워가지고 어떻게 커버가 잘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공 요철도 다시 보이죠? 이렇게 브러쉬 하나하나로만 섬세하게 채웠는데도 요철 싹 다 가려진 거 볼 수가 있어요. 그 몰랑이분들 제가 지금까지 컨실러에 브러쉬 어떻게 쓰는지 꿀팁도 보여드렸잖아요. 결혼식하는 본식 신부님들한테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지속력이 높으려면 어쩔 수 없이 약간의 두께감 있게 올라가야 되는데 경계선 자체는 너무 두껍게 지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팟타입으로 이렇게 얇은 브러쉬 사용한다라는 점까지 알려드렸고요. 이번 꿀알랑 여러분들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 끝!